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이고 우리 예쁜 꽃순이들 좀 보세요. 며칠 전에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애들 시장에 가서 데려다 놓고 제가 미처 본갈이를 못 해준 상태에서 애들이 그냥 꽃이 활짝 활짝 피고 있습니다. 수선화는 꽃이 하나도 안 폈었던 몽우리 상태였는데 우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이 다 폈지 뭐예요. 이거 한 대에 꽃이 세 개나 달렸어요. 보세요. 얼마 얘는 두개 달렸고 얘도 두개 달렸고 꽃이 얼마나 이쁘게 달렸는지 이 꽃만 봐도 흐뭇하고 좋네요. 이거 왕수선 아니고 여기는 기본 수선화, 작은 얼굴 작은 수선화예요. 너무 예쁘죠? 그나마 이 작은 포트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큰 분으로 옮겨주려고요. 땅에 갈때 가더라도 꽃필 때만큼은 두고 볼 생각이라. 애들이 계절 꽃이다 보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애들이 꽃이 다 지고 이 푸른 잎만 남잖아요. 그래서 동생 내 화단에 가서 묻어주든지 그동안에 우리 집에서 잘 지내라고 조금 큰 분으로 옮겨줘 볼게요. 그 주리안이라고 또 앵초라고도 하고 그러대요. 이 힘이 없어요.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그런가 봐요. 오늘 얼른 분갈이 해줘 볼게요. 철쭉도 아잘레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꽃 색감 너무 예쁘죠. 여기 얘는 금황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어요.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? 요렇게 해서, 그 사장님이 저한테 요렇게, 히아신스, 향기 엄청 좋잖아요. 이렇게 해서 수선화랑 요렇게 두 개, 5,000원 주셨으니까 진짜 그 사장님 잘 주신 거죠? 꽃만 봐도 너무 기분 좋아지고, 이게 알뿌리는 못 산다 할지라도 꽃만 봐도 본전 빼는 그런 아이죠. 이 아이는 내년에 묻어두면 그대로 다 애들이 또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데리고 와도 손해나는 느낌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. 우선 아잘레아부터 먼저 해볼게요. 이 아잘레아는 제가 요 노란 분이 있어요. 집에 있던 분에 노란 분이 있어서 이 분에다가 밑에 충분히 배수층을 깔았어요. 굵은 모래로. 굵은 모래나 뭐 난석이나 물 빠짐 잘 되게만 해주시면 돼요. 밑에 이렇게 망사 깔았고요. 그리고 흙에는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제가 여기 펄라이트를 더 섞었어요. 펄라이트랑 제가 가지고 있던 가는 마사 그리고 계란 껍질 칼슘제 그렇게 넣고 해줄게요. 뿌리가 이만큼 꽉 찼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죠. 하엽은 좀 떼줄게요. 제가 물한번준 거밖에 없어요. 집에 데려와서. 꽃필 시즌에는 물을 좀 넉넉히 준다 싶게 줘야 되잖아요. 물 말리면 애들이 꽃을 활짝 못 펴줘요. 이 아이는 계속 꽃을 볼수 있는 관리만 잘하면 꽃을 볼수 있는 아이라 색감도 곱고 해서요. 이게 농원에서 이렇게 쓰는 흙은 완전히 이렇게 보드라운 상토예요.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힘들죠.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펄라이트를 이렇게 보드라운 상토가 아니고 약간 거칠은 상토가 또 있어요. 배양토 수준이에요, 여기는. 꽃도 피고 해서 그냥 조금만 털어주고 그냥 심어줄게요. 뿌리가 꽉 찼어요.
굵은 뿌리는 냅두고 가는 뿌리만 조금 털어주고 그대로 옮겨 심어 줄 거예요. 너무 또 탈탈 털어버리면 꽃 피는 중이라 또 몸살을 많이 하면 얘들이 또 꽃도 제대로 못 피워주고 아니 꽃대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봐요 꽃대 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죠. 그런 꽃들이 다 피워주지 못하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털어주고 심어줄게요. 나중에 또 분갈이 또 흙갈이를 해줄 망정 너무 적당히 털어서 이렇게 하얗고 굵은 뿌리가 많죠. 예, 잔뿌리는 이렇게 밑에 흙이랑 많이 털어냈고요. 요 중간중간이 굵은 뿌리들이 있어서 아마 잘 뿌리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.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가장자리 쪽으로 항상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마감 마사토를 써야 될것 같은 그런 자꾸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흙이 물줄때 흙이 안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마사토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예쁘죠? 이 분이랑 색감이랑 어울리나요? 오늘은 이것만 요 영상은 자를게요. 다른 영상은 또 따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시니까. 예쁜 아이예요. 센세이션 앵초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색깔에 따라 또 다른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. 주리안 저 꽃집 사장님은 주리안이라고 그냥 통칭으로 불렀어요. 예쁘죠? 오늘도 예쁜 꽃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